네, 동계올림픽을 맞이하여 우리도 기타 올림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기타 올림픽. 네, 그뭐참 뭐랄까, 이게 정말 항상 하면 재밌겠지만 뭐 적절한 라이벌을 찾는 것도 사실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리뷰를 하기 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이런 가치 중립적인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그렇죠. 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꽤뭐좀 어려운 신경 일이고요. 써요. 네, 신경 써야 되는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준비하진 못하지만 한번할 때마다 재밌긴 진짜 예, 재밌어요, 재밌고 이게. 최고야, 최고. 네, 그렇죠.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창 동계올림픽 이제 시즌인데 3일 남았거든요, 개막이. 네, 저희도 그래서 계속해서 기타 올림픽 시간이 되는 대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번에 뭐 평창 뭐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뭐 직접 가보신다거나 뭐 관람하신다거나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전혀 없으시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예. 네, 아니 이렇게까지 의지 없는 표정을 지으실 줄은 몰랐고. 평창을 옛날에 가봤어요. 네. 거기 뭐뭐 뭐 알펜시아인가? 뭐 그것도 있고 네. 뭐 이렇게 평창 하고 피닉스 여름에 파크와 갔었는데 아 이게 되게 알펜시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때 가서 뭐 이렇게 회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온 적도 있고 되게 그 산세가 좋은데 네. 요 서울의 평창동도 비슷해요. 평창동도 산세가 좋아. 난 평창올림픽 그래서 평창동에 사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야, 이 집 앞에 사네? 막 이런데 아니겠군요. 네, 평창올림픽 평창에 사는 줄 알고 계셨다면 평창동에 사는 줄 알고 계셨던 분도 좀 있으실 거예요. 네, 거기 산세가 네, 장난이 잔내가 아니죠. 거기 네. 눈이 오면 거기도 슬로프 거기도 뭐 완전 탈수 있어요, 뭐 웬만한 거는. 네. 거기 그 호텔에서 이렇게 하면은 스키 점프도 가능하고 괜찮아요. 네, 그 막상 착지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요. 아, 뛸 수는 최뭐 PD네 집에서 이렇게 뛰면 될 거려? 예, 막, 그뭐 그러니까 항상 내리는 게 문제지만 예. 예, 뛰는 거야 뭐 뛰는 어디 거야, 뭐 뭐, 뛸 네. 땐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평창동 아니고요. 네, 강원도 평창군에서 진행 중인 동계올림픽. 네, 뭐 우리 뭐 선수단 여러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다들 날 추운데 기운 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틀어놓은 난방이 후끈후끈대는 따뜻한 버즈비 스튜디오에서 28도! 네, 28도! 평균온도 28도. 네, 여기서 저희는 기타 올림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녹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썩습니다. 네. 아, 정말 극과 극을 저희가 네. 경험을 하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5258, 네, 텔레캐스터를 했는데. 네, 텔레캐스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더더욱이나 확실히 여러분들이 로즈우드와 메이플의 차이를 알기 가장 좋은 조합을 한번 준비를 그렇죠. 해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로즈우드와 메이플을 한간에 떠도는 소문과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런 그 관용 어구 같은 그런 표현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실제로 내가 알고 있어서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버릇처럼, 입버릇처럼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직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뭐랄까, 기타계의 가장 해묵은 의미 없는 논쟁 중에 하나가 로즈우드와 메이플은 어떠냐? 해서 뭐 로즈우드가 달콤하다. 아, 네, 메이플 뭐 딱딱하다. 뭐 그게 뭐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 뭐 아닌데 아닌데 그거 하나가 모든 거를 대변하는 얘기는 또 아니야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로즈우드가 갖고 있는 달콤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릭 크랩턴 소리가 부드러워요. 스티비 레이본 소리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했는데 네. 로즈우드가 훨씬 딱딱한데 이렇게 어떤 네, 그 포인트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즈우드 소리가 더 뭔가 선명해요. 선명한 느낌. 근데 그걸 이제 달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달지만 딱딱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달지만 뭉그러울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질감과 색감과 여러 가지 그 텍스처와 다양한 것들이 좀 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달콤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스윗 앤 소프트일 것 같다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이게 로즈우드에 대한 잘못된 예.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이플이 뭔가 엄청 딱딱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메이플이 힘이 별로 없어요. 예, 헛거요, 헛거. 헛개비 같은 느낌의 헛거. 네, 그런 느낌. 옥수수깡, 수수깡 약간 같아, 그게. 양갱? 수수깡의 양갱에. 그런 느낌. 그렇다. 오히려 양갱의 쫀쫀한 느낌보다는 그런 수수깡 같은 이게 느낌이 더, 푸석한, 네, 푸석푸석해. 그, 뭐, 쌀 뻥튀기 같은 뻥튀기 느낌. 같은 느낌. 코어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뭔가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 선입견에 맞서서 지금까지 만들어낸 여러분들에게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해 저희가 노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그런 의견들과 저희의 그런 표현 방식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간에 떠도는 소문, 그리고 저희가 그걸 정정하고자 노력했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덧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찾으시는 그런 리뷰로 삼으시고 이 밑에다가 로즈우드와 메이플을 비교한 멋진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댓글을 딱 달아주시면은 네, 거기 메이플 로즈우드 이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괜찮겠다 싶은 댓글들을 찾아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중학교 때 리치 블랙모 기타 주법이라는 3호 출판사 책이 있는데 거기 리치 블랙모가 한 얘기예요. 로즈우드는 달콤하고 메이플은 딱딱해서 자기는 로즈우드를 좀 선호한다라는 말이 일본 사람들이 왜 그 인터뷰를 잘하잖아요. 그쵸. 그걸 써놔가지고 그게 나 중학교 때니까 몇 년 전이야. 81년 뭐 이랬을 거 아니야. 그쵸. 그때서부터 이 40년 동안 사람 괴롭히네 이거. 그렇죠. 그거 하나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거의 뭐 지금 그 얘기가 거의 뭐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는 얘기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거의 괴담처럼 된 거죠. 그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기준을 만드시길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팬더 USA 아메리칸 빈티지 56 스트라토캐스터 vs 팬더 USA 아메리칸 빈티지 65 스트라토캐스터 빠밤 네, 56 원숭이 스트랩과 65 뱀 스트랩 네,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네, 저희가 그 56은 이게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 로즈우드가 조금 더 비쌉니다. 목재값이 더 들어가요. 네, 가격이 56이 원숭이 스트랩이 263만 5천원이고요 뱀 스트랩 65가 268만 6천원입니다 5만원 차이네요. 네, 5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펙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장 98.5cm로 둘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무게는 아직까지 저희가 저는 56을 쟀고요. 저는 65를 쟀고요. 그래서 일단 재서 가까운 쪽이 승리를 하는 걸로. 두께는 같습니다. 43mm에 피카드 2mm에서 45mm 나오고요. 12플랫 뒤뚤레가 78mm로 같은데 야, 근데 왜 이렇게 연주감이 다르지? 해갖고 제가 1플랫을 재봤거든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56은 68mm에서 시작해요. 네. 1프렛 68mm에서 78mm로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65는 65mm에서 시작해서 78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약간 메이플렉을 갖고 빠따넥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여기가 굵은 것도 문제인데 여기까지 계속 굵은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빠따 감성이 네. 네. 1프렛부터 굵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1프렛에서 3mm나 차이가 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12플랫 뒷둘레는 똑같지만 넥감은 완전히 다르고요. 바디는 둘 다 L도고 그리고 이 원숭이 텔레 메이플 텔레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화이트 블론드 색상에서는 애쉬로 바뀝니다. 네, 그런 옵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넥은 56이 메이플 V쉐입 V소프트 넥이고요. 네. 그리고 65가 메이플 60년대 중반 네, C쉐입입니다. C쉐입 뒤는 메이플이 더 이쁘게 생겼어요. 이게 선두가 있고 해서 네네네 민자죠. 그렇습니다. 네, 앞에는 지판, 로즈우드가 훨씬 이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판은 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메이플과 로즈우드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실 수 있게 정말 오늘의 VS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네. 지판. 네, 그리고 머신헤드 빈티지 스타일 동일하고요. 너트너비 42mm로 동일하고 지판 공률은 7.25인치 이 빈티지 스타일 네, 이 모델들의 특수성 성향 중에 하나죠. 184mm 지판 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21프렛의 스케일 길이는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픽업은 56이 아메리칸 빈티지 56 싱글 코일 그리고 65가 65 그레이버텀 스트레스 싱글 코일 픽업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그리고 투톤 동일하고요. 브릿지는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동일합니다. 이걸 저희가 2013년 3월 18일과 3월 19일에 연이어서 리뷰를 했는데 선생님이 56 같은 경우에는 기타는 팬더를 사십시오 이러고 5점을 주셨는데 이건 뭐 예상 가능한 일이죠. 그때 당시에 선생님 때문에 이상하게 메이플에 대한 선호도가 김병호가 올려놓은 대한민국의 메이플 선호도 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만큼 선생님이 메이플 기타를 엄청 미셨던 때였거든요. 네. 5점 저는 57과 비교했을 때 클린톤은 우위 개인톤은 약간 아쉽네 이러고 3점을 때렸습니다. 제가 제가 그 메이플병 백신을 제가 그때 이제 주창하고 있었을 네. 때였고요. 3월 19일 선생님은 올해까지는 6위 내년부터는 6.5를 사십시오 하고 3.5 주셨고요. 로즈우드를 미친듯이 선생님은 이제 싫어하죠. 네. 깠었죠. 네. 저는 살아있는 중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3.5 메이플 보다 조금 높게 주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메이플과 로즈우드의 거의 뭐랄까 대명사와도 같은 기타들이 있었거든요. 576이죠. 576이 사실 이게 정말 5 하면은 7이 그냥 바로 튀어나왔고 그렇죠. 6 하면 2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576이라는 게 정말 뭐랄까 EMG8185처럼 그냥 그 숫자 조합이 인이 박힌 조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576이 없어진다 그랬을 때 야 이게 빈티지 라인에서 그 팬더의 대표 두 선수를 바로 이렇게 그냥 이거 없애버려도 되는 거냐 이거 생각을 했는데 나 그 고스톱 게임 하는 거 있죠? 네. 이게 비밀번호가 팬더 576인데 정말 그 정도로 사실 팬더라는 브랜드에서 5762가 갖는 숫자적인 그 의미는 진짜 엄청난 거란 말이죠. 네, 근데 5762가 없어져서 뭐 이상해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충분한 대안들이 나왔고 그만큼 5762가 가졌던 어떤 그 대표성이 강력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5762만큼의 사실 입에 쫙쫙 붙는 건 아니지만 5665도 사실은 그 5762의 그 다음 세대의 대안으로 보시고 받아들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느꼈던 5762에서 느끼는 질감 차이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지금부터 56과 65의 사운드 비교를 하기 전에 무게 먼저 달아보고 56, 65라고 비밀번호 설정하면은 네. 연속되는 번호 하지 말라고 거부해 저쪽에서. 그렇죠. 576이가 딱이밖에 없어요. 딱. 네, 저는 3.49 킬로를 썼고요. 선생님 3.49, 저는 3.65를 썼습니다. 선생님 4. 거부터 재볼게요. 예. 뿅. 20g 차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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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텄구나. 네, 전 3.65인데요. 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니, 무거, 맞을 수도 있어요? 4, 오, 4, 똑같네요, 4, 무게가? 아니, 메이플이랑 로즈도 무게 똑같은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럴까? 네, 3.4구요. 선생님은 20g 차이. 아, 이게 3.51이었잖아. 아 그렇구나. 이거 나 퍼펙트로 맞췄는데. 아 선생님이 나하고. 이걸 퍼펙트로 맞추신 네, 셈이네요. 네, 그러면은 네. 네 어쨌든 이게 좀 가볍네요. 네 선생님이 20g 차이로 맞춰주셨고요. 이거 그러니까 평균 무게로 따지면 3.5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선생님이 맞춰주신 6 이게 56이 3.51 kg였고요. 네. 얘가 3.49입니다. 오히려 로즈우드가 가벼운 기현상을 만나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역시나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더 클린톤이고요. 네, 1번 기타입니다. 네. 마샬이고요. 1번 기타 마샬. 네, 2번 팬더 클린톤입니다. 마샬. 자, 1번 기타, 1번 기타 게인입니다. 팬더 게인 톤하고 마샬 게인 톤 두 개 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이고요. 2번 기타. 네, 2번입니다.
마샬이고요. 아, 이게 진짜 헷갈리시겠어요. 네, 여러분 뭐 지금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같은 기타를 1번, 1번 이렇게 놓은 건 이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 네. 안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각할 시간을 네. 3초. 네. 하나, 둘, 셋. 네. 끝. 네. 네. 잘 생각을 하셨겠죠? 네. 그럼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린턴 1번 기타는 바로 짜잔 6호였습니다. 네, 6호가 바로 클린턴의 1번 기타였고요. 그리고 2번은 네, 바로 이 56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뭔가 약간 이거부터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일단 이거부터 시작했는데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사실은 이거 비교 분석할 때 이거 메이플 먼저 듣고 로즈우드 들으면 네. 좀 약간 좀 알겠거든요 느낌이. 근데 로즈우드를 먼저 들으면 헷갈려요. 기준이 없을 때 이거 먼저 들으면 이게 지금 뭐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딱딱한 건가 부드러운 건가 네. 그 여기서 일로 오면은 지금 빠진 건가 아닌 건가 약간 이래서 네. 헷갈리거든요. 자, 그러면 게인은 같은 순서였을까요 아니면 바뀌었을까요? 짜잔, 바뀌었습니다. 네. 시작이 바로 이 네, 오류에서부터 시작했고요. 6호로 갔습니다. 근데 분명히 되게 신기한 게 확 다르네요. 네. 그렇다고 이게 로즈우드가 항상 저희가 무언가 더 항상 많다고만 생각했는데 또 개인에서 보면은 또 그렇지도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뭔가 많은 건 또 아니에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개인과의 그 반응성에 대한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개인의 입자가 오히려 이게 메이플이 침투하기가 더 편한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메이플이 조금 더 반응을 되게 쉽게 해주는 느낌. 개인의 로즈우드는 약간 개인을 조금 튕겨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량이 많아지면은 로즈우드에서 오히려 재료가 좀 많아지는데 개인량이 적을 때는 오히려 메이플 쪽으로의 침투력이 좀 더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오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지금 개인을 넣었는데요. 네. 지금 7인데도 별 네. 풀이거든요, 풀. 이 정도 이 소리. 네. 근데 이게 여기서 메이플 딱 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개인이 더 많이 네. 슥 먹은 느낌이 나요. 더 뭐랄까? 입자감이 더 좋아요. 입자감이 더 고와요, 고와. 예. 네. 그래서 자. 볼은 낮고요. 이게 오히려 뭔가 좀 더 먹은 것 같죠? 오히려 개인이 더 벙벙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레일라를 또 쳐봐야겠다. 네. 라리라리라라라 이걸 쳐봐야죠. 그죠? 네. 우리가 얘기했던 그 비닐 소리의 그 기조의 차이가 있는 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거는 이제 저기 이 로즈우드 같은 경우에 안에 잼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메이플 느낌 같은 게 위에다가 파우더를 뿌려놓은 네. 느낌 같은 그런 감 그 질감의 좀 차이가 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로즈우드와 메이플을 어떤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뭐 밑에다가 재밌는 표현들로 로즈우드와 메이플을 비교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가장 공감이 많이 가는 댓글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너무 재밌었네요. 너무 재밌고 저희도 사실 로즈우드 메이플을 지겹도록 비교를 했던 사람들이지만 네. 할 때마다 새롭고 할 때마다 어렵고 그래요. 그게 그만큼 오늘은 솔직히 로즈가 좋다. 달콤하고 좋다 이거. 근데 보면은 저는 오늘 또 아 메이플이 좋네 또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게 참 오늘... 진짜 모르겠어요. 참 이 팬더에 대한 이 생각은 항상 너무 많이 달라져서 아우 좋다 이거 좋다. 네, 오늘 이렇게 56과 65 비교 시연을 한번 잘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대 안 남았어요? 이거 네. 이제 다시는 또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사세요. 네. 난 로즈우드야 그럼 빨리 사시고요. 네. 또 이게 자꾸 막 기타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막 기슨도 되게 비싸고 팬더도 또
팬더는 아무래도 저 좀 사람들 커스텀 샵 쪽으로 모나 봐요. 네. 막 그냥 아메리칸 스탠다드니까 아메리칸 뭐죠 이게? 프로페셔널이 네. 한 200만 원이 막 넘어갈라 그래요. 빨리 빨리 좀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네. 200대잖아요. 200 아직까지는 네, 200 중반대에 있습니다. 거의 10년 전 가격인데 이거. 네. 지금 뭐 오히려 이런 빈티지 모델들을 갖기에 되게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VS 특집인 만큼 VS 때 시청자 안주평 드릴게요. 오. 네, 2025화의 패더 USA 아메리칸 빈티지 52 텔레와 58 텔레의 VS 태진아 콩콩 까네님. 네. 참 재밌는 기획이네요. 귀는 분명히 오팔이 좋다고 그러는데 가슴은 오이를 가리키는 부조리한 경험을 주네요. 요거 좋다. 네, 한 줄평 인지 부조화. 맞습니다. 사실은 기타는 귀로만 치는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눈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귀가 같이 반응을 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하나의 그냥 필터를 씌운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가슴이 좋다라는 거는 내가 마음속으로는 얘를 너무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뭔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나는 사실 이쪽 성향이긴 한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인지부조화를 무조건 떨쳐낼 필요도 없는 것 같은 그렇죠. 게 사실 그 맛에 뭐 그 기타 치는 거 아닙니까? 그 맛에? 네, 그래서 그런 인지부조화에서 자기만의 좋은 타협점을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진아 콩고가니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많은 인지부조화에서 좋은 접점을 찾아서 밑에다가 많이 리뷰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665 같이 VS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오늘 이 기타 올림픽에 대한 간단한 한 줄평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즈도 그러니까 지금 되게 뭐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한 줄평이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로즈도 칠 때보다 메이플 칠 때 훨씬 세게 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네. 네. 그래서 이게 메이플이 그렇습니다. 뭐가 없어. 뭐가 없어서 좀 세야 돼요. 네. 하게 되는 네.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항상 그냥 메이플이 로즈우드에 비해서 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니, 네, 개인을 먹였을 때 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인이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네. 느낌. 그래서 항상 좀 복합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 로즈우드와 메이플을 바라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665 오늘 같이 비교해봤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VS 기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과 귀를 크게 뜨고 VS에서 여러분들만의 세계관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